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도 그렇고 또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그 선포가 무슨 선포였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일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도 늘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또 제자들의 사역의 선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개념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주권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하지만 땅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면 어느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있어야 분명히 나라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나라의 개념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영토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이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을 압제했고 늘 강도와 도둑의 출몰이 있어서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고통 속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대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원은 뭡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힘을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이 낙원을,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그것도 왕국의 개념을 갖고 있죠. Thy kingdom c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도래해서 만들어지고 수립되어지는 정부를 가진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그 제목이 뭡니까? 나라 전복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 수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한 나라의 왕,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죄명을 씌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법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나라 전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하는 독립투쟁이냐, 통투사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왕이라 그러고 또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건 뭐야? 하면서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진리에 속한 자만 내 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백성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이 말하면 백성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분명히 다른 왕국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식에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메시아가 아닌가 봐 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죠. 중세 교회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개념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까지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어떤 울타리 쳐놓고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공동체 생활하는 이단들의 그런 공동체 집단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나 오늘이나 수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시의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시고 병든 자 다 낫게 하시고 독재국가 다 망하게 하시고 다 나라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평화와 질서가 가득한 이 낙원을 만들기를 꿈꾸면서 또 그렇게 기도해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과연 낙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전도를 거절하는 아주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어떻게 뉴스 봤지? 야, 어떻게 그렇게 악한 놈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데 신은 도대체 뭘 보고 있냐?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나 그래서 무신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이해는 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 속에 우리가 더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결국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온전한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제자된 우리 애들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은 굉장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들이 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그들은 대단한 기도자들입니다. 또 특별히 많은 기도문들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카디슈 같은 기도문들은 하루에 세 번씩 뭐 암송할 정도로 기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배우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 방법들이 가지각색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4대 분파가 다 달랐고요. 특별히 그 한파인 그 열심당, 셀롯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열심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쟁취해야 된다.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무슨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 기도를 물어봤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세속적 국가가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이제 추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아픈 사람이 다 치료받고 또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압제와 독재가 다 무너지고 지상 낙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 그 말씀일까요? 그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가르치시고 치료하고 또 갱신하고 개혁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당신이 내 마음속을 알아요? 지금 내 삶을 알아요? 어제 저녁에도 대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아이고, 자식들이라고 뭐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나를 속을 썩이네. 아이고, 되는 일은 없고 사업도 안 되고 경기도 어렵고 뭐 하려고 하는 일 하나도 안 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막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몸은 아프고 병들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야? 내가 지금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상황과 형편이 바뀐다고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일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였어요. 가는 나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나이 들고 점점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군요. 우린 그런 개념으로 너무 집착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이제 들어가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오늘 땅 살아가면서 거칠고 험악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형성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 마음속은 온통 세상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왕이 있었고, 세상에 명예와 물질과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에 세상의 나라는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이 땅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천국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삶을 살다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셔도 그 장소가 이동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연장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내 안에 임재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 지옥 같고 정말 고통 속에서 사는, 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망가지고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회하면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얼굴이 까마죽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냥 근심이 많아요. 미움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내 욕망 속에 잘못된 하나님 나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빈 마음, 빈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적인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비워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모인 무리들을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압제받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픈 자는 나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지어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난 예수 믿는데 마음속에 천국은커녕 지옥같이 바글바글 악마들이 가득하고 미움이, 저주가, 슬픔과 탄식이, 오해가 가득하다면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비워내길 원합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마음이에요. 심령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 가난한 심령 속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세상의 성공 실패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르락내리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음이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게 나를 괴롭히면 지옥이 되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셔도 여러분의 천국 같은 심령을 빼앗을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세기 살았던 그리스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즘 애들한테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라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경상도 어디에 카페가 있는데요, 이 카페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예,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주일날도 쉬고요. 아주 큰 카페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거기서 커피 마시다가 들림 받으면 좋겠구나. 마라나타. 예. 여러분, 이 희망 때문에 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같이 예배했던 성도가 오늘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해도 절대로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의 심령이 천국에 이루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천국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니까, 천국의 모형이 이곳에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삶인 것이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일도, 구제도, 우리가 좋은 문화적인 사역도 해야 합니다.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이런 문화들과 또 잘못된 교육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인 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세 소녀가 어느 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하던 대로 그들이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이렇게 예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 소녀가 이렇게 손을 보고 식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이뻤나 봐요.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식사를 다 한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서를 달라 그러니까 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줍니다. 그리고 영수증 옆에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킴벌리 부부가. 그 끝부분에 그 한마디가 너무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마치 내일 어디 사거리에서 만나자. 이런 것처럼 곧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바이바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그리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한 20년 벌써 넘었어요. 횟수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20년 전에 왔을 때는 쌩쌩하고 날쌘돌이셨는데 그때는 족구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막 목사님 이번 주가 저 마지막 예배예요. 저 요양원에 들어가요. 막 이런 분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아쉽고 요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몇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안 계세요. 다 부름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요? 라고 말하시죠.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폭력과 무력과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당겨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 누구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결국에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에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결국에는 영토 전쟁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고대로부터 전쟁은 땅 따먹기라 그러잖아요. 땅 따먹기. 누가 더 큰 땅을 강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확 침범해가지고 땅을 확 빼앗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고통받다가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또 나라를 회복하고 더 힘이 생기면 나라를 공격했던 나라를 또 역침공해서 또 나라를 공격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계사 변화를 보면 나라가 지도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변합니까 여러분. 컸던 나라가 작아지고 소멸되기도 하고 없던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 세상 나라는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저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저 지옥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긴 한번 들어가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사역대로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정말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불신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 속에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듯이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눈에 보여지고 먹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저 불신자 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내기도 하고 어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일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보다 중요한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왜 천국의 향기와 모형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의 천국, 하나님 나라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요. 교회 가면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사기가 있고 속임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가 세상적인 나라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모형 같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천국의 모형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은 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아쉬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구제하고 선교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한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후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짓고 뭐 크게 새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땅들이 정말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도 참 많은 곳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뭐 쉬운 예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있는지요. 특별히 러시아가 점령했던 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경책을 다 뺏고 예배를 당할 폐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몰래 예배드리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수많은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여러 독재국가,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귀가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가족에서 화형에 태워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북한 땅은 오죽합니까?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북한의 기아이 허덕이는 아이들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사명 가지고 500억 정도의 돈을 기부하게 돼요. 500억 전 세계의 펀드를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 한번 비방했다고, 악한 독재자 한번 비방했다고 3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해야지, 목사가 양복 입고 설교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지 왜 저쪽에 있어, 아니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이런 노름, 이런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그 나라보다도 그 고통받는 그곳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고 날마다 순교하고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시대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아까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는 즈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세상껏 비워내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그 악한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영적 전쟁을 하여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